야, 야, 안 나가냐? 제가 나갔어. 소년의 고백. 아, 진짜? 야, 야, 준이야. 혹시 이거? 소녀의 고백. 아, 그래, 뭐야. 뭐야, 이게. 아무래요. 아, 그거 근데 이게 뭐야? 쓱 가방에. 헤드셋이랑 준이도 다 해, 돌아가면서? 네. 헤드셋. 네? 다음. 스탠드 라이트. 안녕하세요. 와우. 안녕하세요. 저는 가방입니다. 와, 옷도 진짜 로맨틱하다. 제가 크게 이번에 프로포즈를 할 분은요. 역시 맞아요? 저희 엄마죠. 아, 새벽 2시 쑥쑥으로 향하는 택시 보러 가자. 네, 아무튼 쓴 가사가 있습니다. 저, 네,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야야야. 나서. 아, 네. 다음 주차례. 이 프로포즈 한번 보여줘야지. 네, 저는 이번에 제가 만든 장미꽃이 굉장히 독특한 장미꽃인데요. 어디가 장미꽃이지? 감나무 아니에요? 감나무? 네, 사실 제가 감나무를 모티브로 만든 장미꽃인데. 왜냐하면 제가 이 장미꽃을 그냥 감인데요. 감나무 같지 않은데? 아, 그럼 감 꽃인 건데. 아니, 그냥 장미꽃이 어떤 부분이 장미꽃이냐면 여기 줄기의 가시 부분이 이게 약간 장미 가시가 돼요. 아, 제발. 저기요? 결론 말하자면 추억 속의 네. 노래 맞았어. 결론은 이 장미꽃은 간단하게 한국의 농업인들에게 바칩니다. 농업인들에게 프로포즈 한번 해주세요. 농업인. 농업인들 중 팬분들이 있으세요? 네, 정말 농업인들에게 프로포즈 한번 해주세요. 저희를 위해 네, 쌀을 재배하시고 점점 산으로 가는 야채, 거. 과일 재배하시고 막 이런 감 같은 것도 많이 재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프로포즈 무릎 꿇고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. 그렇죠. 갔습니다. 왔어요. 이게 뭐냐면 와우. 제가 만든 장미꽃입니다. 보이시나요? 와,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. 애마 같아. 뭐야, 이게 하늘의 인터넷 느낌? 시원해, 뭐 조각사인데 좋았어. 이 장미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냐면 멤버들? 절대 아니고요. 절대 아니구나. 와, 아, 진짜 예술적이다. 저를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 뭐 팬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있겠고 친구들도 있겠고 더 선배님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런 장미꽃입니다. 그리고 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깜짝 게스트로 이제 뉴이스트 형들의 미니 콘서트에 나왔었는데 너무 환호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만들어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지훈 멋있다! 멋져 안 멋있다! 멋있다! 중국어 타면대로 중국어로 이만 이야 준이야 준이야 这个嘛，本来我是用那个橡皮泥做了一个那个冰糖葫芦，但是后来我觉得情人节送冰糖葫芦不太合时机，然后后面就用那橡皮泥，然后和一个纸折的爱心，然后又合在一起，做成了一个不太好看的玫瑰花，希望大家喜欢，谢谢大家，감사합니다，야，사랑합니다，사랑합니다，사랑합니다，사랑합니다。다 만들었나요? 네! 다 프로포즈 하셨어요? 네! 프로포즈 다 누구에게 했나요? 전 농업인. 엄마! 부모님! 어머니! 농업인 나왔어요. 농업인! 그녀! 농업인! 이름 모를 그녀! 네. 저 한 분 있는데 또! 누구요? 저 팬카페에 계속 저 이렇게 퐁퐁이가 네, 퐁퐁이가 많이 퐁퐁이? 네, 퐁퐁이님 저 항상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았어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1교시 장미꽃 접기, 장미꽃 만들기, 그리고 나만의 프로포즈 하는 시간 여기서 끝내고요. 네. 자, 지금부터는 오늘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저희가 또 특집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바로
세븐틴에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냈어요. 나만의 특별한 사연이에요. 나만의 특별한 사연인데 이걸 꼭 세븐틴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연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총 지금 9개의 사연을 받았어요. 그래서 사연을 모두 읽어드릴 거예요. 이름하여 세븐틴의 감성 라디오입니다. 사연 잘 읽으실 수 있죠? 네. 연기하면 또 세븐틴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? 연기도 그럼요. 연기 모두 연기를 못하는 멤버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자 그러면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걸 일렬로 나눠드릴게요. 네. 오, 예스 예스. 일렬 라디오. 자 꽃은 다 아무도 내가 아무도 내가 봐도 가방 좀 치우고 가. 그거 치워. 얘 내가 꽃 여기다가 꽃. 아, 네 알겠습니다. 꽃 여기다가 엿다가 아니라 여기다가. 지니야 보고 싶어. 내가 알려줄게. 지니야 말해줄게. 얘들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? 비닐이랑 가방이랑 다른 거 같고